슈퍼샤이 추기 전에 오랜만에 써니를 모셔. 슈퍼샤이. 아 근데 팔 양쪽을 채야 되나? 오늘 나 지금 좀 날씬하게 나오는데 좀 이거 날씬해 보이지? 옷 갈아입어. 뭘? 좀 그쪽에 효과를 주기 위해서. 언니 근데 여기 보이지? 뭐가 보여? 여기서 이 살이 문제예요. 여기 이렇게 여기 제일 두꺼운 데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거기 제일 두껍긴 하다. 82.5? 보통 사람들은 몇 센치인가? 언니 한번 질문할게. 언니는 27cm래. 말라깽이다. 야, 언니 근데 요가를 좀 오래 했지? 예전에 어디 가서 지금 이거 하고 말랐다 그러면 어 토비 허리랑 똑같아. 니 니 토비! 자 그러면 일주일 동안 슈퍼샤를 열심히 추면 토비 허리에서 토비 털 깎은 허리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열심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슈퍼샤를 배워야 하니까. 예. 토비 너 이렇게 짖으면 다음 주에 누나 집에 못 와. 비슷해. 오늘 본격적으로 춤 배우기 전에 일단 아침 운동 다녀왔거든요. 검은색 옷인데 땀이 표시나는 거 엄청 열심히 했다는 뜻이에요. 맞아요. 지금 살짝 운동 뽕 올라왔어요. 여러분 제가 1일1식이랑 같이 한다고 얘기했죠? 아, 오늘은 춤 선생님이랑 저녁 같이 먹어야 되니까 일단 저녁까지 좀 참을게요. 여러분 아주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. 오늘 춤 선생님이랑 같이 밥 먹으려고 춤 배우기 전까지 너무 배고파서 누워만 있었는데 저희 춤 선생님께서 조금 늦으신다네요. 그래서 밥을 같이 못 먹는데요. 그럼 나 왜 지금까지 기다렸어? 오트밀 다이어트 할 때 돼지국밥 하면서 남은 고기가 있길래 돼지국밥 끓여 먹으려고요. 물론 오트밀 말고 현미밥으로요. 내가 현미밥도 진짜 1일 1식 봐줬다 진짜로. 이러면 이제 돼지국밥 다 끓였어요. 아까 거기에 파만 추가했는데 고기가 생각보다 좀 많네. 춤 열심히 춰야겠다. 현미 귀리 곤약밥으로 먹을게요. 토렴 스타일. 국물은 어차피 다 안 먹을 거예요. 혹시 쟁반이 눈에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박수 한번 치세요. 당신은 1주어터 카페에 와보신 적이 있으십니다. 감사합니다. 폐업하면 집기 정리가 가장 까다롭거든요. 그럼 어떡해. 집에 가져와야지. 여러분 지금 몇 시인 줄 알아요? 지금 몇 시야? 지금 5시 40분이에요. 내가 5시 40분까지 춤 선생님이랑 우동이랑 돈가스 먹으려고 기다렸는데 춤 선생님이 날 이렇게 배신할 줄 몰랐지. 배신 당해서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. 이거는 목전지 살이어서 아마 살이 잘 안 찔 거예요. 식사하셨어요, 여러분? 뉴진스처럼 최대한 힙하게 입어봤거든요? 양말이랑 신발도 나이키 깔맞춤으로다가 뉴진스 기다려. 돼지국밥 먹은 30대 이모가 춤 배우러 간다. 아, 물론 뉴진스한테 배우는 건 아닙니다. 제가 제 돈 내고 댄스 연습실을 예약을 한... 세 씨, 안녕하세요. 제가 사실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데 제가 또 이렇게 필요할 때만 부르는 사람이 돼가지고 정말 미안해요. 아, 필요해서 너무 행복했어요. 근데 1분짜리로 제가 편집을 하는데. 아, 고맙습니다. 어제도 수업을 하고 왔는데 사람들이 근육통, 팔에 근육통 막 있다고. 아, 왠지 효과 있어요. 우리가 수업을 같이 듣는 적 있나? 학교 옆에 없지? 돌리고 짠!
근데 조금 오바를 좀 못해서 진정 좀 팔이 아픈 것 같긴 해. 아니 왜냐면 일상생활에서 막 이렇게 들릴 일이 없잖아. 이제 나이 들어서 소심해져서 막 이렇게 안 한다고 질문할 때도 저기요 내가 막 이렇게 안 하니까 여기 좀 아픈데. 혼자 배우겠습니다. 근데 디테일은 보지 말아주세요. 이거 누나 춤 배웠는데 춤 보여줄까? 슈퍼샤이 슈퍼샤이. 아 아침에 운동 가려고 했는데 진짜 온몸이 아파요. 팔만 아픈 게 아니라 그 운동의 다음날 있죠. 뉴진스 대단하다. 오늘 살짝 뉴진스처럼 좀 통 넓고 카고 바지 입어봤는데 더워. 오늘은 뉴진스가 아닌 뉴잼스로 출근하는 중이거든요. 여러분 팟빵 뉴잼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좀 더위 먹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배고픈데 뭐 먹고 싶은 게 없어. 진짜 뉴진스가 되어가는 건가? 누가 방금 배 안 고프다고 했어요? 아 배는 고프다 했지 참 입맛이 없다 했지. 입맛 없을 때는 역시 리조또 아니겠습니까? 지금 오후 2시. 1일 회식 시간이 계속 빨라지는 건 기분 탓이겠죠? 아, 오늘은 좀 뭐랄까 공공기관 업무를 좀 봐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밥 먹고 뭐 은행 좀 가고 구청 좀 가고 동사무소 좀 갔다가 슈퍼샤이 추면 돼요. 이제 힘들어도 춤을 추니까 좀 신났는데 이제는 좀 운동같이 느껴지네? 하기 싫다는 뜻이에요. 항공서 갔다가 운동까지 하고 집에 왔습니다. 춤바람만 남았거든요. 근데 진짜 좀 힘드니까 야구 좀 보고 내려올 춤바람 시작해볼게요. 날개 죽지. 아 잠깐만. 뭔가 물속에 들어온 것 같아. 그 어깨 죽지가 진짜 아파요. 그러니까 뭔가 이 가장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. 우리 뉴진스 친구들은 가장의 무게를 안 느꼈으면 좋겠는데 이모팬 마음이 아 힘들어. 아, 또 그새 까먹었네. 살짝 MC 구도 어떤데? 아 더워. 아 힘들어.
유산소 대박입니다, 여러분. 쉬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보시라고. 지치지 마. 오케이. 아 슈퍼샷, 슈퍼샷. 오늘 나는 맥힌마, 맥힌마. 슈퍼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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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샷. 맥힌마, 맥힌마. 엄마도 안 떴다. 슈퍼샷, 슈퍼샷. You don't need no one. 슈퍼샤이 슈퍼샤 Make it back, make it back. 지금 엄마 아빠 슈퍼샤 살려줘. 우리 어렸을 때 한 번씩은 있었잖아요. 거울 보고 아이돌 춤추기. 그때는 뭐 원더걸스 소녀시대였지만 오늘은 뉴진스. 오케이. 땀 흘린 내 모습 좀 멋있어. 1, 2, 3, 4! 배고파서 잠이 안 오는데? 아 근데 하품하면서 할 소리는 아니죠. 뉴진스 친구들도 밤에 배고프면 안 먹을 거야. 잠깐. 근데 내가 지금 안 먹는다고 뉴진스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오랜만에 아침 운동하고 왔으니까 이왕 땀 흘린 거 이 옷 갈아입기 전에 춤을 출까 봐요. 땀이 두 번 나서 하루에 두 번 샤워를 해야 되거든요. 빨래가 많이 밀렸어. 응. 근데 차라리 이렇게 몸이 힘들 때 쳐버려야 덜 힘들 수도 있어. Let's go. 지금 잘 나오겠나? 아, 쉬려는 게 아니라. 이제 안무가 틀리든 뭐든 중요하지 않아요. 좀 느낌 있게 쳐볼게요. 여러분도 조금 너무 똑같은 춤만 봤죠? 그러니까 뉴진스 슈퍼샤이 전곡을 한번 따라해볼까? 쉬려는 게 아니라. 와 진짜 잘 춘다. 아 힘들어. 잘하겠습니다. 목사발과 돈가스. 탄수화물은 없죠. 다이어트식이에요. 무기 몇 개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.